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제 취향대로 안내할 트렌드세터 K예요. 막 데뷔한 SM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수를 아는 분. 언뜻 보면 4명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들의 또 다른 자아인 인공지능 아바타까지 현실 속 멤버와 디지털 세계의 멤버가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독특한 1+1 컨셉이죠. 셀러브리티가 나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치 나의 친구처럼 곧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열게 될 에스파를 선보입니다. SM은 3년 전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오벤과 함께 AI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회사를 만들고 미래 콘텐츠 비즈니스를 준비해왔어요. 인기 아이돌 가수를 본딴 캐릭터 IP 산업은 이미 뜨거워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아바타 플랫폼 제페토에는 빅히트, YG, JYP로부터 180억 원어치 투자금이 모였죠. NC소프트도 K-POP AI 보이스 플랫폼 유니버스를 곧 론칭해요. 이들 플랫폼을 통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아스트로 등 스타와 똑 닮은 캐릭터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상 걸그룹 케이다도 유명하죠. 셀러브리티와 관계된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와 음악을 표현하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성공의 열쇠라고. SM컬처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인공지능과 아바타가 결합된 새로운 SM 왕국 건설, 그 시작을 알린 에스파의 활약 기대해보자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